남들은 훌훌 털어넘기는 사소한 일에도 혼자 자책하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속으로 쓸데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몸져 눕기도 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약해서 제 이런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. 우리의 성격은 네가 아는 이 포괄적인 질량이 얼마나 내한테 담겼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. 뭘 모르면 소심해지는 거죠. 알면은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. 우리가 내 성격이라 하는데 내 성격이라는 것은 대화할 줄 몰라서 내 성격이 된 거예요. 대화를 할수 있는 내가 교육이 확장되어 있다면 그러면 내 성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, 너는 평생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나는 이런 거를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 너는 평생 못하는 거죠. 이런 것들을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 가지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니까 말 더럽게 잘하더라고. 항상 말이 없다 그래.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만나니까 노상 말을 잘해. 내 성격이 아니거든요.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갖췄느냐에 따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. 이러면 소극적이지 않아집니다. 내가 내 성격이고 누구하고 말을 잘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.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말하는 게 엄청 재밌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으니까 한계가 되니까 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내 한계를 내가 못 풀어가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 따라 갖고 어느 만큼 확장되느냐가 돼가 있는 것이지. 내가 영어를 배우고 나면 미국까지 확장돼요. 영어를 배우고 나면 미국 사람하고도 대화를 한다니까. 근데 영어를 못 배우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소극적인 거지. 확장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. 왜? 못 배웠잖아. 말이 안 통하잖아. 이런 거예요. 그게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은 없다. 내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지금 활동을 못 하는 것이다. 이런 거예요. 내가 질량이 모자라서 그러냐? 그런 게 아니에요. 당신이 질량이 모자라면 여기 와서 이 법문 못 들어요. 이 법문 들으면 멍해져가지고 질량이 모자라면 그냥 들리지도 안 하고, 왜? 이 기운을 받아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확 눌려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이 들린다면 전부 다 지금 질량이 높은 사람들이에요. 진리를 들을 줄 안다? 그거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줄 안다? 엄청난 질량을 가진 사람입니다. 그만큼 전부 다 진화했고 발전한 사람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반 지식을 갖추는 건 시시하고, 일반 지식은. 어지간하면 조금만 봐도 그냥 다, 이 정도야. 다 이렇고 있거든. 질량이 높다, 이거죠. 그럼 질량 높은 사람한테, 우리한테 진짜로 에너지가 필요한 거는 이내 질량 위에 게 필요한 거예요.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. 진리의 법칙, 초자연의 법칙. 이거로 가지고 우리한테 알수 있는 지식으로 바꿔서 아르켜줄 요런 게 필요한 거지.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그거 갖고 아르켜주는 건 너무 싱겁다 이제. 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기록서예요.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니까 그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발전한 지식인들한테는 우리가 흡수하고 나면 이거는 그 다음 거를 찾게 돼 있다. 근데 그 다음 게 없으니까 다 미치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확장되고 아는 만큼 활동력이 생기니까 지금 그래서 이 전법 공부 많이 안 했죠? 전에는 요새 좀 듣죠? 들으니까 여기까지 나오죠? 그게 확장이 되는 거죠. 이 전법 공부는 압축 공부면서도 우리가 인간이 이 몇천 년 동안 찾던 이는 그 답을 찾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걸 지금 전법으로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이 정법으로 풀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걸 한참 듣고 나서는 내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. 선생님은 내 생각하고 어떻게 똑같으냐고. 맞죠?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그 소리를 알죠. 당신들은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알아. 왜?
내가 당신한테 이해되게 설명을 잘했다는 소리예요. 우리는 이해를 한 것은 과거에 나도 그래 생각한 것처럼 착각이 돼요. 이해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. 스승님이 내 생각하고 어찌 그래 똑같습니까? 이러거든. 똑같으면 니도 내처럼 설해야지. 근데 그걸 잘 풀어줘서 이해가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야. 그래갖고 믹스가 돼갖고 답으로 섞여버리니까 네가 다 너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. 이런 것들, 이거는 아주 이해되게 설명을 잘했다는 소리예요. 그런 거니까 이런 건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정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들으면 뭐부터 알게 되느냐 하면 저는 이 정법을 안 들을 때 같이 지내던 친구들 있죠. 엄청나게 재밌게 지냈어요. 나는 정법을 지금 한 6개월 들었어.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딱 막혀요. 안 통해 이게. 왜? 내가 6개월 전에 듣기 전에 생각을 아직까지 그거로 갖고 잣대를 대고 자꾸 우기거든요. 근데 이거는 벌써 내가 다 보이는 거야 지금. 왜 네가 이 소리 하는 거. 근데 그걸 풀어서 설명을 못 해주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맥혀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 전에 이렇게 내가 절에 가가지고 막 스님만 보면 아이고 이러고 한 말씀 하시면 이게 듣고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6개월만 딱 듣고 나면 스님이 말하는 게 벌써 다 보여요. 이게 안 돼 이게. 아예 이게 안 돼. 안 되는 거지. 왜? 네가 알매 질량이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. 스스로 내 행동은 바뀐다. 돌한테 절 안 돼요. 절대 안 돼. 6개월만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진짜로 듣고 나면 아, 왜 돌한테 절 안 되는 것까지 알아요. 실력이 없으면 돌한테도 절해야 돼요. 실력이 없으면 저 나무한테도 빌어야 돼. 내 실력이 없으면 물가에 가서도 빌어야 되고 뭐 절해라 하니까 해야 되는가 싶어 해야 돼요. 근데 실력이 있으면 저 물에다가 절하는 이것은 너무 그 과거에 우리가 모를 때 이야기고 지금은 물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. 이거는 자연에서 무엇으로 해가 변화가 돼서 이 물이 우리한테 어떻게 필요하게 와 있다. 이걸 알고 살면 물한테 절이 안 되는 거예요. 해를 알고 나면 해한테 절 못 해요. 해는 어떤 에너지이며 이 지구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우주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는 이 저 에너지를 알고 나면 에너지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그 저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는 사람으로 변해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무식할 때는 해한테 절해. 달한테 절하고 달한테 이제 주로 그 애 못 놓게 애 놀라고 달한테 많이 매달리죠. 그래갖고 달에 한숨통 이래가 그러면 애 생길란가 싶어가지고 참 무식할 때가 있었죠. 그럴 때는 또 그런 재미도 있기는 있어요. 성장하는 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 정법을 얼마나 듣느냐.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이 정법을 얼마나 듣느냐. 이것이 내 질량의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한 2, 3년 공부하신 분들 있죠. 2년 공부하신 분. 2년 이상 하신 분. 뭐 그러게 이제 2년까지 손 안 들었구나. 1년 이상 하신 분. 우리가 1년 이상 공부를 했으면 이 정법 공부를 좀 알죠, 이제. 아니까 우리가 이거 저 재단으로든지 정법시대든지 우리가 이제 좀 같이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들도 좀 만들고 활동하는 것들도 조금 이렇게 갖고 연구도 하고 이런 거 좀 노력 좀 하세요. 거기에다가 내가 힘을 실어 줄 테니까.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의 확장성을 일으키자. 그렇게 우리가 정법 공부를 요 3년만 딱 하고 나면 그다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기본적으로 나왔는데 이 지금 이게 저 진리로 3년 동안 공부를 했다.
대학에 내가 거기에서 실력을 익힌 것을 확장을 시켜갖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아갖고 조금 이렇게 워밍업도 하고 활동을 할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재단에서 이런 걸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지. 이해되죠?